제가 그 가요제를 여러 번 나갔었는데요. 가요제를 나가게 되면 가수 인증서라는 것을 주더라고요. 인증서요? 그렇죠. 예. 입상하면. 그것이 제 목표긴 목표인데 그거를 어떻게 인증서를 받아야 되는지. 가수 가요제에 나가서 상을 받으면 가수 인증서를 주는데 예. 어떻게 하면 내가 가요제 나가서 상을 받을 예. 수 있겠냐? 예, 그래서 이런 거예요. 예, 그 오늘 일부러 연차 휴가까지 되면서 일부러 막달렸어요. 그러니까, 연차까지 되셨어요? 얼마나 바쁘시면서. 아 잠깐 그러면 이 뭔 일이 가수 인증서가 뭔지를 우리가 아니. 아는 건 공인 인증서예요. 인터넷에 가수 네. 몰라.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.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장윤정 씨는 가수 인증서가 있습니다. 나 있어? 있어요. 아니, 그런 거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? 네. 윤정나는 가수 인증서가 있어요. 왜냐하면 99년도 강변가요제 대상 출신이기 때문에 강변가요제 대상이면 가수 인증서가 주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대한가수협회가 없을 때였기 때문에 한국연예인협회 가수분과에서 가수 인증서를 줬어요. 나 받았던 것 같아. 네네. 줬어요. 아 순간. 그걸 여기와서 알았어요? 아니 내가 얘기하니까 그때 뭘 받았는데 그 그림이 이렇게 매지가이처럼 지금 이렇게 왔어. 나 받았던 거 받았죠. 기억나시죠? 나 어디 있는지 물어봤다. 가수 인증서라는 게 이제 보통 이제 가요제의 높은 순위로 입상을 하는 분께 드리기도 하지만 사실 그 앨범을 내거나 음반을 내신 분이 있다면 이제 따로 참작 서류를 첨부를 해서 대한가수협회 증빙서류를 내시면 꼭 가요제 입상이 아니어도 내주긴 합니다. 원하면?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없습니다. 어? 예, 저 같은 경우에는. 왜? 2차원이 없다고요? 없어요, 저는. 아까 그게 무슨 가요제에서 순위권 안에 들어야 돼요? 들어야 돼요. 저는 아니. 옛날에 가요제를 몇 번 나가봤는데 또 나이도 워낙 어리고 하다 보니까 항상 인기상, 뭐 동상 위주로 해서 보통 대상, 금상, 뭐 대상, 최우상 한 1, 2등 정도한테 줘거든요. 대상! 가수 인증서를 받으면 또 좋은 게 그 협회에서 곡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뭐 작사 작곡가를 연결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 무대 연출가랑 연결을 해주기도 하고 또 음반을 제작하고 싶다면 제작사나 회사를 연결해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죠. 음반을 내고 노래를 하는 데 있어서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하셔서 가수 인증서가 필요하신 거예요? 여태껏 해마다 가요제를 나갔거든요. 뭐 대전가요제. 뭐 대청호가요제, 전국 금강가요제, 뭐 트롯가요제 뭐 이렇게 등등 여러 군데 갔었는데요. 입상을 한번 해보지를 못했어요. 그래서 주위에서 입상을 못해도 앨범을 먼저 내고 이렇게 뭐 활동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어요. 왜 그러냐면 가수라고 하는 것도 뭐 어쨌든 주어진 인정이 있어야만 뭐 이렇게 자격이 주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지. 그렇죠. 굳이 가수가 인정을 못 받으면서 앨범부터 낸다고 해서 저는 좀 이게 뭐가 안 맞는다고. 아니 그게 아니라 2차원도 무면허예요. 그럼 저는 두 번째 하고 떡 드셨던 것까지 하고 이만 가보겠습니다. 할 말이 없네. LG 헬로비전.